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고소작업대 연맹에서 진행하는 고압전류 관련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 웨비나는 저 브라이언 파커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애쉬턴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전기술 책임자고요. 마이크는 국제안전기술 자문위원입니다. 지금 시간 시차가 조금 있는데 참석해 주셔서 마이크 씨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웨비나 시간에 감전사와 감전에 관련해서 중요한 강연을 해주실 연사들을 모셨습니다. 당연히 수락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웨비나는 팔라지니 사에서 협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강연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터 씬 호주에서 송배전 타워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 원비 타입의 고소 작업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글렌 쿠키 쿠키 씨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인데 전력선 근처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텝 포텐셜과 터치 포텐셜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피터 씨와 쿠키 씨가 전력선 근방에서 고소 작업대를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작업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호주에 계시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오늘 사전에 녹음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해슈턴 씨와 비디오를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짐 월드론 씨가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것인데요. 스카이잭에서 제품 안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 규정과 이것이 향후에 유럽에서 장비 사용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먼저 시작을 이제 제가 먼저 여러분께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전달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Q&A 세션이 있고요. 만약 저희가 대답을 모두 못 드리게 될 경우에 질문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질문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023년에 진행하고 있는 안전 캠페인은 고압, 하이 볼티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4천 개 명 정도가 지금 캠페인을 보셨고요. 그리고 10개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캠페인을 위한 웹사이트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선, 전력선을 어떻게 하면 작업 중에 멀리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인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15초 정도 되는 비디오인데요. 함께 보시죠. Okay, so 15 seconds is about my attention span. 네, 제가 15초 정도가 제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조금 더 길겠지만요. 아마 이 짧은 영상이 이 산업에 근무하시는 작업자분들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리즈로 영상이 제작되어 있으니까요.
알파프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사고 데이터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프 웹사이트에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 모두 올라와 있으니까요.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26건으로 33%로 줄어들었고 보고된 국가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5개 국이고요. 멕시코, 미국, 영국, 중국 등인데요. 저희가 보고를 많이 데이터를 받는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작년에 그 지난해 2021년에 비해서 34% 감소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동통신업과 임업에서 제일 많은 사고 건수가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동통신 관련된 산업에서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주의해서 볼 수가 있고요. 제일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의 고소작업대는 1B 차량 타입입니다. 미국에서 한 미국에서 22건이 발생을 했다고 보고가 되었고, 영국에서 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68.8%가 지금 이 차량 타입에서 발생을 했고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2023년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전체 리포트가 29건이고요. 지금 사고 건수는 14% 증가한 수치가 보입니다. 지금 수치가 저희가 모든 사고 건수를 보고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고 건수가 발생이 되면 저희에게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슬라이드를 봤을 때 2022년, 2023년에 비해 거의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이 전체적으로 뭐 데이터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 이동식 비클 차량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도 사고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캠페인 그리고 이 안전 캠페인과 자료들이 어디의 지역에서 배포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사고 건수 그리고 데이터를 할수록 저희가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안전 캠페인을 더 잘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팔라자니 협찬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비디오는 글렌 쿠키와 마이크가 지금 촬영한 사전 촬영 영상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전력선 근처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실 건데요. 여기 작업 이 프레젠테이션 사진을 보면 조금 보기에 어려운 사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 약간 감정이 상하실 수도 있고 좀 소화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피터의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롱토 스카이리프트에서 기술과 훈련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서요. 1993년부터 트럭에 탑재된 고소 작업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워킹 그룹에서 지금 IPAP 워킹 그룹에서 가이드 다큐멘트를 만드는 작업에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전력선 근처에서 고소 작업대 작업을 어떻게 안전하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전기 관련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안전 관련된 일을 하게 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망 사고를 본 이후에 이런 안전에 대해서 좀 이 고민을 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은 이제 고소 작업대 위로 상승하는 고소 작업대인데요. 여기서 페인터 작업을 하시는 분이 위로 올라가서 11,000볼트의 전압이 흐르는 곳에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감전사를 당했죠. 이때 한 100명 정도가 보고 있었는데 이때 이 작업 이 사망 사건을 본 이후에 제가 제 커리어를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고가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그 위험성을 보여드리고 안전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작업대에서 일을 하다가 전력선 근처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로 사망하는 건이 호주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방금 6주 전에도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전력선 근처까지로 위로 올려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이런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전력선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미국에 2월 달에 상을 받으러 갔는데요. 그때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굉장히 큰 전압이 흐르면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압이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압에 관련된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 전기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작업을 하십니다. 이럴 때는 아마 사망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굉장히 행운나 일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제가 항상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비디오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비디오를 보면서 뭘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 하고 나서 함께 얘기 나눠보시죠. This is an awareness test. 그것은 인지 테스트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팀에서 패스를 몇 번 했을까요? 정답은 13번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거꾸로 문워킹을 하는 곰을 보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 관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력선이 어디 있는지 항상 보곤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강연을 할 때 강연을 듣는 분들께 물어보죠. 몇 개를 봤냐? 그러면 다들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오는 길에 전력선이 없었다. 전력선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휴먼 팩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다고 해요. 믿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 뇌가 전력선을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이 전력선을 전력선이 저긴 있지만 전력선이 항상 격이 있고 매일 안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을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한 순간에 이 전력선으로 위험한 순간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압 전력 가공 전력선에서 일을 할 때 이 위에 플래그 같은 것을 달아놓게 됩니다. 한 몇 주 정도 그 플래그를 계속 걸어놓으면 처음에는 전력선을 인지하게 되지만 계속 걸어놓게 되면 그냥 또 계속 전력선이 그냥 여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플래그가 그 깃발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는 물체를 달아놓게 되면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항상 되게 가까이 자주 넣어놓을 필요는 없고요. 뭐 몇 미터에 하나씩만 넣어놔도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지금 전력선이 안 보였겠지만 이제 돌아가는 것을 설치한 다음에는 전력선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게 돼, 이 전력선을 달아놓게 되면은 여러분의 눈이 전력선을 인지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휴먼 팩터를 없애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력선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휴먼 팩터를 없앨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Co-op Safely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전력선을 인지해서 더 이상 높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상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는데요. 지금 처음 쿠키 씨가 보여주신 것을 보면 얼마나 전력선 근처에서 가공 전력선 근처에서 일을 하는 것이 위험한 작업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력선에 그 돌아가는 물체를 설치하는 것,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인상 깊네요. 지금 영상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지금 뭐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한번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아까 돌아가는 거 보여주는 거 제가 좀 인상 깊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력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IPAF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전력선 근처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나중에 말씀을 강연을 해 주시겠지만, 이게 왜 저희가 그 고공 가공 전력선에 대해서 기존에 많이 얘기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사고 관련된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네, 지금 영상이 다시 재생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이 최고의 방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하려면 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기가 뭔지를 이해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 장비에 보시면 전기라는 것은 이 서킷, 하나의 회로를 한번 도는 거, 그 제일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돌기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빠른 길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위치를 껐다. 그러면 스위치를 켰다. 그러면 이제 회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기가 갑자기 너무 강하게 됐다. 저는 뭐 화가 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아크가 발생하거나 전기가 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못에 물이 이렇게 잔물결이 이렇게 나타나듯이 맨 처음에 11,000볼트 하다가 그 다음에 10, 9, 8 이렇게 점점 전압 기울기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땅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감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력선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는 기계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전기에 감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전력선이 11,000볼트, 그리고 그 기계가 지금 옆에 작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도 11,000볼트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10,000볼트, 9,000볼트, 8,000볼트 이렇게 점점 조금씩이 줄어들지만 그 근방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텝 포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다리를 땅에 댔을 때 여러분 한쪽 다리와 반대쪽 다리, 다른 쪽 다리에 흐르는 전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른 전압만큼의 전압이 여러분 몸을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전이 되는 거고요. 터치 포텐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11,000볼트를 그대로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전사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죠. 아까 맨 처음 발표할 때 말씀드렸었던 그 뉴질랜드에서 페인트 하시던 분, 감전사 당하신 분이 이 터치 포텐셜로 감전사를 당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것은 여러분이 이 차량 안에 탑승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류가 메탈, 금속체를 먼저 흐르거든요. 사람 몸에 흐르지 않고 금속을 선택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100%
전류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금속을 통해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상사태에는 이것을 이해하신다면은 이 차량 안에 계속 머무르시고요. 그 다음에 비상전화를 거시는 겁니다. 호주는 000번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119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계속 구조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당황을 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차량을 에서 탈출하려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호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여드린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작업자분이 그 중도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가 중도리를 통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감전사를 당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중도리를 만약에 잡고 있었다면 전기가 그대로 감전이 됐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기가 흐르는지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비상사태에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비상전화를 하고 응급구조를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불이나 연기 아니면 가스 등에 의해서 숨쉬기가 어렵다, 뭐 불이 났다라던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내에 계속 머무르셔서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가르쳐 드리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지식이 가장 큰 방어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가 가장 제일 전류가 흐르냐? 지하에 깔려 있는 전력선이냐 아니면 고공 전력선이냐인데요. 저희가 고공 전력선이 제일 더 많이 이제 사고 관련돼서 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앱을 만들었는데요. Powerline Look Up and Leave라는 앱입니다. 이 앱을 보시면 여기 지도에서 전력선이 어디에 지나가는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고공 전력선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기 때문에 작업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어떻게 작업을 할지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 전력선마다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어딘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앱만 보시더라도 사전에 어디 위치에서 전력 고소 작업대를 위치해서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계획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력선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물체를 달아놓는 것도 작업자들이 전력선을 위치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작업자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지금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지금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것인데요. 한 60초 정도 지속되는 영상입니다. 제가 웨비나를 마무리하기 전에 빌리 조엘의 노래를 조금 바꿔서 They Didn't See the Wire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공 전력선 근처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한 것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eetlights, potholes, pillar boxes, name them all. High voltage, low voltage, they them all. Tree loppers, carpenters, truck drivers, farmers, council workers, farm workers, name them all. Spray rig,
rigs, tip trucks, forklifts, tractors, high loads, graders, work platforms, bobcats, backhoes, excavators, digging holes, slashes, harvesters, garbage trucks. They didn't see the wire. It was always there, hanging in the air. They didn't see the wire, lurking underground, 'cause it wasn't found. Planes, drones, parachutes, don't I hear your excuse? Scaffolding, irrigation, augers and cranes, guttering, roofing, cane, harvesting, dozers, ladders, drilling machines. Look up, look down, should've looked all around. Keep your life, help your wife, make it home with your life. They didn't see the wire, it was always there, hanging in the air. They didn't see the wire, lurking underground, 'cause it wasn't found. So yeah, just a simple little way to help people. 여러분들한테 쉽게 안전성, 위험성을 홍보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코드를 스캔하시면 이 영상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호주 시간으로는 조금 늦었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쿠키니 씨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영상도 굉장히 인상 깊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웨비나 다 모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to Cookie and to Mike. 쿠키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ertainly, guy's got a singing career ahead of him, and that wasn't planned, by the way. So really, thanks into that, into the step and the touch potential, and certainly what to do. 터치 포텐셜과 스텝 포텐셜에 대한 지식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이 브론토 스켈리프트의 피터 씨의 영상입니다. 피터 씨의 영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브론토 스카이 리프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기술과 트레이닝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트럭에 탑재된 고소작업대를 작업하고 교육도 시키고 안전교육도 시켰고 직접 소유도 하고 계십니다. 2018년도에 트럭에 탑재된 고소작업대 작업에 관련한 윤리 규정을 실행 규정을 작성하기도 하셨습니다. 피터 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기 인프라, 호주에서 전기 인프라 네트워크에서 차량 탑재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트럭에 탑재된 고소작업대에는 호주의 전력선 설치 작업, 유지보수 작업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오프로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고요. 보통 이제 케이지가 6x6이나 8x8 샤시 정도의 사이즈로 트럭에 탑재가 됩니다. 사이드 슬롭이 굉장히 너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다행히도 작업자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95%가 호주에서 작업을 할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약간 5% 정도는 전류가 흐르는 데서 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전 절전이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작업을 할 때는 작업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작업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고요.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에 작업 계획이 제출돼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정확한 작업 장비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어떤 작업 위치도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형의 컨디션도 봐야 되고요. 그 고공에 위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지선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하는 위치에 제대로 이 작업대와 작업 위치가 접지가 되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야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접지선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트럭이 다 이동할 준비가 될 때까지 접지를 계속 해 놓고요. 접지는 나중에 이제 구조물에서 맨 마지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시간이나 자리를 차지하는 면적을 많이 세이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작업을 할 때 헬리콥터가 위에 떠돌아 그 위에 이렇게 도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트럭 탑재된 고소 작업대 작업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헬리콥터 운전 조종사하고도 연락을 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호주에서 파워라인 관련된 작업은 어떻게 보이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작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0km 정도 새로운 전력선이 지금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약 만 킬로미터 정도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럭에 탑재된 고소 작업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약 호주에 50대가 있는데 지금 이 50대는 그 60미터 이상까지 이상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계속해 필요하게 되면 미리미리 시간을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장비 예약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 좀 긴 시간 동안 장기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자들이 이 장기간 일하는 데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우리 둘 다 이제 이 조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망 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었는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망 사고는 항상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언제나 좀 어려운 불쾌한 일이기도 하죠. 이때 이 사고는 이제 새로운 전력선을 설치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약 13만 2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력선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력선은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전류가 새로 하고 있는 작업의 전력선은 전류가 흐르지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감전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전류가 흘렀던 것입니다. 이때 그 케이지 안에 있었던 두 번째 이 작업자가 이 그
전류선을 접촉을 끊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류선과 그다음에 그 사망자와의 그 연결 접촉을 끊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론 그 두 번째 작업자도 큰 문제 없이 생존을 하게 된 거죠. 이때 그 트럭이 접지가 되었었다면 이런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접지를 하는 작업을 할 때는요, 절연용 장갑과 절연봉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 사고 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냈으니까요.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터 씨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 모두 답변해 주셨고요. 그도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마이크 씨와 피터 씨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 모두 실무 그룹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호주에서 전력선 설치 작업할 때 사용되는 고소전 작업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짐 월드론 씨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yet, Jim. 지금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Yeah, 네, 이제 보입니다. Well, thank you for letting me present it today. 네, 저희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보던 영상들 모두 굉장히 유익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기계류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발효될 이 내용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7월 달에 지금 발효가 되었고요. 2027년 1월에 완전히 이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EU에서요. 그래서 2027년 1월까지 이 기계류 규정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영국에서 이런 정보를 얻었고 무엇이 변했는지 잘 설명을 들었고 저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규정으로 변화하는 기존에는 지침이었던 것이 이제 규정으로 변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제 모든 회원국이 따를 필요는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각 국의 법안을 미리 먼저 통과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이 이제 바로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섹션 3 섹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동형 기계류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지금 이 요구안을 보면은 약간 혼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문구가 보면 이 높이에 따라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이제 이동형 기계가 설계가 되고 구성되고 장치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원이 공급되는 고공 전력선과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계 작동자의 위험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경우 전기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식 기계 또는 관련 제품을 설계, 제작, 정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내용이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지금 처음 이제 적용을 할 때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모호하고 조금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연이 된 상태의 기계라는 것도 내용이 모호하고요. 95% 정도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력선, 그리고 5%가 전류가 흐르는 전력선이라고 아까 영상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호주의 상황이었고 지금 저희 규정은 유럽에 있는 규정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쿠키 씨가 먼저 설명을 했는데 고공 전력선에서 저희가 이해를 할 때 지중 전력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이 그렇게 많이 부각되진 않았는데 고공 전력선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률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문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높이, 설계, 모든 것이 지금 유럽 전반적으로 다 다릅니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인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 또 다른 문구는 만약에 다 피할 수 없다면 라는 방지할 수 없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력선 근처에서 일할 때는 항상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쿠키 씨의 내용을 보다 보면 지식이 제일 가장 큰 방어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지식을 이해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워딩 자체, 문구 자체는 저희가 이거를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11월에 회의를 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각 항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자리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전문가들도 거기 참석을 해서 이 문구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조금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라건대 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의구심들,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침, 규정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저희가 나오도록 저희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고소 작업대에서 작업할 때, 특히 전력선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런 규정들이 나오면서 이제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절연 시장이 커지고 이제 관련된 기술을 더욱더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3차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적용안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탈사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어떤 기존에 했던 거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을 그 상황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고 바른 장비를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들이나 그리고 렌탈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위험을 평가하고 감독관 교육 그리고 작업자 교육 그리고 항상 위험을 인식을 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마무리를 하자면은요, 지금 이 산업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력선 근처에서 작업을 할 때 위험 때문에 규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규정에 맞춰서 어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아까 기존의 두 연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 그 현장의 문제점들 그리고 예방법을 알려주신 것들을 잘 적용해서 저희도 안전하게 작업자분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시간 충분하고요. 네, 화면 쉐어 공유 좀 멈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질문을 몇 가지 받았는데요. 지금 45개 정도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질문, 안전한 장비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장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쿠키 씨가 설명해 주신 그 작업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짐 씨가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그렇죠. 이게 안전 장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도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네요. 네, 만약에 이런 장비를 제조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시스템을 탑재하도록 이제 요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소 작업대가에서 고공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장비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이프티 박스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그 휴먼 팩터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장비라면 이제 안전 장비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소작업대 타입의 장비들은 우리가 이 장비들을 관련해서 안전 장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장비들을 그러니까 안전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규정을 만드는 위원회와 함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그 안전 장치, 안전 장비들에 관련해서 저희 아이파프 차원에서는 특정 장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전사나 감전 등등에 대해서 이제 안전 장비를 갖춰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서 장비를 갖추셔야 되고요. 저희 아이파프에서 자체적
공식적으로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특정 장비는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적합한 장비를 알아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훈련 아까 그 스테이 콜 웨이트라는 그 비상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공유해 주실 수 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국제적으로 앰버서더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국제적으로 공유를 곧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 전자 필드에서 작업을 할 때 정보나 가이드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알파페에 들어온 이후로 제가 개발한 다큐멘트가 있는데요. 지금 짐 씨, 우리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제조사 기술위원회에서 입장에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 RF 타입을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전력선 근처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기계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인식과 지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알 수는 있지만 IPAP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규정도 다 지역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어떤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가 어렵고 또 휴먼 팩터도 그리고 그 기계에 대한 데미지가 어떨지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휴먼 팩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리포트를 받아 보면은 물론 10건 중에서 5건 중에는 어떤 큰 위험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물론 자료를 보시고 충분히 이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력선 근처에서 일을 할 때 그 작업 허가증이라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작업 허가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작업 현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하고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사전 계획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이슨 씨가 답변을 해주실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창구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아까 문구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구를 다시 바꾼다거나 아니면 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커미티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본 다음 참석을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이제 다운로드는 이제 그 유럽 커미션 웹사이트에서 이제 다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 IPAP에 저희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미팅에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시간 됐네요. 약간 그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지연은 있었는데요. 여러분과 지금 제
화면을 공유를 하게 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감전 관련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력선 근처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것,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처 알고 계신 사고가 있다면 저희 IPAF에 꼭 리포트를 해주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절대 공유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히 익명으로 접수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회사 이름이 적혀있는 문서가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지워서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고 건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IPAF 대시보드를 보시면요. 회원 대시보드를 보시면 이제 여섯 가지로 이제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결과가 무엇인지, 사고 종류가 뭔지, 사고가 발생한 기계 종류가 무엇인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어떤 부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인체 부분에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한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PDF로 지금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거를 보고서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트럭에 탑재된 기계 고소 작업대에서 사고가 났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23년 IPAF 글로벌 세이프티 리포트를 저희가 곧 발간을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저희 관련된 지금 링크가 지금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며칠 내로 저희 이 유튜브 영상으로 저희 오늘 회의 웨비나 자료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연자분들 연락처 등등이 다 나오니까요. 이 자료 보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나중에 유튜브 채널로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지금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440명의 참여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가이드라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